바르고 또 금세 해가지고 또 바르고 요거 해가지고 또 바르고 이제 화장품을 많이 쓴 결과가 뭐냐? 화장품도 소식을 해야 된다.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. 안녕하세요. 오미연입니다. 아, 야매 주부입니다. 야매 뷰티 크리에이터가 되겠습니다. 오늘은. 사실은 뭐 뷰티 크리에이터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제가 화장품을 쓴 지가 벌써 거의 50년째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저희는 일단 뭐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부터 화장품을 썼으니까 또 특히 배우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메이커의 화장품들을 이것저것 써봤겠어요. 저는 특히 이런 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많은 화장품들을 접해봤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유명세를 타면서는 이제 여러 그 화장품 회사에서 협찬 내지는 저렴하게 주셔서 또 써보고 해서 뭐 한 번에 그 수십 가지를 쓰는 화장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이 들어서는 이제 기능성이라는 화장품이 나오면서부터 기능성이라는 화장품으로 갈아타면서 정말 정말 제 피부에 여러 가지 화장품을 써봤지만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화장품도 소식을 해야 된다.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. 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. 돈이 없을 적에는 뭐 화장품을 여러 가지 살 수가 없어서 다이어트 했었지만은 조금 이제 자기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제력이 생기면 여자들은 이제 자기에게 투자하기 시작하죠. 저 사람 피부는 왜 이렇게 좋은 거야? 그러면 이제 그 사람 따라서 피부과도 가고 따라서 화장품도 사보고 뭐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하는 게 여자 아닙니까? 제 오늘 화장대를 제가 공개하는 이유는 사실은 뭐 그 L이라는 어떤 화장품 회사에서 막 그냥 한제가 2년을 한 10여 가지를 진짜 한 가지도 빠지지 않고 다 써봤어요. 지금은 단일 제품 내지는 두 가지 외에는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. 전문가들의 말씀이 실제 저는 이제 화장품 만드시는 분들 많이 만나뵀거든요. 다 거기서 거기고 요쪽 거 조금 더 넣고 요쪽 거 약간 빼고 이러고 어떤 거를 조금 더 주력으로 뭐 단백질을 더 넣는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수분을 더 많이 넣는다든가 유분을 더 많이 넣는다든가 뭐 이런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그 유분을 많이 넣어야지 얘가 기름지고 뭐 아주 반짝일 것 같이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우리 피부가 원하는 거는 수분이다. 뭐 이런 결론. 만드시는 분들이 이제 고백하셔서 제가 결국은 제 화장대를 공개하지만 이렇게 많은 화장품이 있는 거지만 한 회사에서 한 개 내지 두 개만 요즘은 생산을 하더라고요.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도 딱 두 가지입니다. 뭐 이렇게 두 가지로 뭐 뷰티 테라피 뭐 트리플 브라이트 솔루션. 저는요 이 브라이트 솔루션 안 합니다. 미백에는 정말 화학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요. 선물을 받았지만은 그냥 두고 안 쓰는 제품이고요. 요것도 이제 같은 회사 건데 요거는 나이트 요거는 데일리. 그리고 이제 이 회사에서 주력으로 쓰게 하는 게 이제 이런 윙클이 생기지 않는다는 단 한 가지 에센스 겸 쓰는 셀럽 에센스입니다. 요런 거 한 가지에다가 뭐 밤에 조금 부족한 듯하면 나이트를 하나 쓰고 낮에 데일리를 쓰라는데 제가 요렇게 쓰고만 가도 메이크업 하는 분이 선생님 너무 무거워요. 이렇게 하면은 화학대션이 안 먹습니다. 그리고 요거를 싹 지우고 또 다른 본인들이 갖고 있는 화장품을 쓰고 화학대션을 해주거든요. 그래서 우리 피부가 사실 음식도 과식하면 안 되잖아요. 피부가 다 받아들이지를 못해요. 그런데다 우리가 너무 바쁘니까 어떻게 합니까? 화장을 바르고 또 금세 해가지고 또 바르고 요거 해가지고 또 바르고 침투할 시간도 없이 계속 발라주니까 화장이 겉돌고 기초가 겉도니까 파운데이션을 하면은 오후도 가기 전에 오전에 다 문드러져가지고 위에 게 아래에 와서 이렇게 침투해가지고 거의 화장을 어디다 했는지 모를 정도의 수준의 화장이 되어버리죠.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하는 거는 단순한 화장을 하라고 그래요. 기초를 단순하게 하십시오.
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는 그 많은 거를 바르다가 줄이면은 뭔가 부족한 거, 배고픈 거 같은 거야, 피부가. 아, 이래도 될까? 뭔가 부족한 거 같아. 근데 뷰티 크리에이터들이 하는 얘기는 만약에 부족한 것 같으면 같은 제품을 두 번 써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. 요걸 하나 발랐는데 요게 부족하다 그러면 요걸 두 번, 세 번 발라주면 된다는 거죠. 요거 말고 요쪽 거를 또 바르면 무거워지는 거예요, 피부가.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실천하기 시작한 게 벌써 한 3, 4년 된 것 같아요. 3, 4년째 제가 한 개만 바르는지 한 개만 바르는 거를 주로 한 개만 파는 회사 거를 이것저것 지금 테스트 해보고 있습니다. 뭐 이렇게 뭐 이것도 이제 샘플이 들어왔는데 샘플이 요거는 이제 단백질을 뭐 5%에서 한 10% 정도 넣은 건데 한번 써보십시오. 네, 요거는 15%를 넣은 거네요. 그래서 이제 생산할 예정이라서 뭐 요런 거라는 내 피부가 사실 피부 장벽이 무너지는 거는 이제 단백질 부족으로 이제 무너지잖아요. 그래서 이런 단백질 많이는 이런 화장품을 쓰고 될 수 있으면은 천연 화장품을 쓰는 거는 좋겠지만은 천연이 꼭 좋다고 말씀드릴 수 없다고 그래요. 왜냐면은 그거는 이제 유통 기간이라는 것도 있고 그 보관의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꼭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피부가 원하는 거는 그런 자연이기 때문에 그래도 자연으로 쓰시는 게 좋고요. 일단은 적게 아끼십시오. 화장품 값을 아끼십시오. 정말 중요한 거는 뭐를 처덕처덕 많이 바르냐가 아니라 크린징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. 제가 이 크린징을 잘 못해가지고 한참 바쁜 시절에 저희가 파운데이션을 사실 방송국에서는 좋은 파운데이션을 써주지 못했어요. 뭐 도랑이라는 거 뭐 이런 거 막 바르고 이 크린징을 잘 못했더니 어느 날 막 이만한 여드름 날 나이도 아닌데 막 이런 농들이 섞여 있는 이런 것들이 막 얼굴 가득 나기 시작을 했어요. 옛날 갓난이라는 프로 할 적에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피부과를 안 갈 수가 없어서 가봤더니 클렌징을 열심히 하십시오.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클렌징을 굉장히 신경 썼어요. 기초 화장품보다는 클렌징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어쨌든 파라벤, 계면활성제, 그리고 광물성, 어떤 화학물질들, 광물성이 또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러네요. 그래서 이런 여러 세 가지는 조심해야 돼. 파라벤은 0.5mg만 들어가도 미꾸라지가 기절해요. 그런 걸 우리가 화장품이라고 고급이라고 피부에다 바르고 있는 거거든요. 그 사실 뭐 화장 안 하고도 이쁘고 피부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. 근데 사실 저희 어머니도 보면 화장품을 많이 안 쓰셨지만 정말 피부가 고우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더 나이가 훨씬 어린데도 불구하고 제 피부가 더 많이 나쁘고 이제 화장품을 많이 쓴 결과가 뭐냐? 피부가 얇아지더라고요. 이게 장벽이 없어지는 거예요. 보호할 수 있는 장벽이 여러 가지 화학물질에 의해서 제가 너무 피부가 얇아져가지고 주름이 많이 져요. 그래서 지금은 콜라겐, 단백질, 뭐 이런 피부 밑에 있는 어떤 있어야 되는 유분 이런 것들을 제가 너무 클렌징 해버렸나 아니면 너무 많은 화장품을 쓰면서 이게 얇아졌나 이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지금 화장품을 어쨌든 적게 쓰자 그리고 이 피부 장벽을 다시 복구해 보자 라는 생각을 합니다. 나이도 있고 그래서 뭐 얼마나 복구되겠어요. 그렇지만 아직은 젊으신 여러분들은 화장품을 너무 많이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. 요새 나 10대들부터 그냥 막 색조 화장하는데 그 색조 화장품들도 다 싼 것들 가지고 하는데 색조 화장은 100% 화학이잖아요. 여러분 우리 피부를 보호하셔야 됩니다. 피부암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어요. 그리고 그 피부에 좋다는 뭐 이 화장품이 뭐 바로 뭐 어디까지 흡수된다 뭐 진피 어디까지 흡수된다 난 무서워요 그런 것들 그게 나노라는 입자로 만들면요 이게 우리 인체 어디까지 들어가는지도 상상해 봐야 돼 진피까지만 들어갈까요?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화장품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은 여러분
나노라고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.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것이 우리 몸 어디에, 뇌에 들어가는지 어디에 들어가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? 정말 무서웠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공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여러분, 화장품 다이어트 하셔야 돼요. 될 수 있으면은 쉬는 날은 집에서 화장을 안 하고 쉬어줘야 되고, 특별히 오늘은 꼭 화장해야 되는 외출 시에, 또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또 하나, 선크림이요. 정말 많이 사용하지 마세요. 선크림 때문에 오히려 피부암이 생긴다고 하는 말씀 들어보셨나요? 정말 선크림은 확 덩어리입니다. 저는 선크림 안 쓴 지가 한 5년 됐어요. 외출할 때 자외선이 강한 곳에 가는 날만 쓰세요. 집에 있을 적에 전기불 밑에, 조명 밑에서도 꼭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, 그렇게 않고도 우리 다 살았어요, 사실. 그래서 정말 나이 들어서 저같이 주름 많아지는 거 걱정되는 분,